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제가 좀 많이 아팠어가지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이거, 작년이란다. 이게 언제 했더라?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이렇게, 심어준, 시네시스 금이에요. 이거 약간 보험으로 남는 아이 이렇게 두개 심어줬는데요. 이게 물줄 때마다 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넬솔로 여기를 좀 고정시켜서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성장이 좀 느린 것 같아서요. 다른 아이 요 홍옥이고요. 홍옥 좀 자란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면서 여기 좀 풍성하게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딸애랑 온 가족이 그 코비드 나인틴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이거 스티커도 붙이고 놀고 쉬고 했는데 처음에 한 3일은 안 아팠거든요 많이. 근데 한 4일차 되니까 너무 이게 심하게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 조금 센 감기가 왔나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정말 걸릴 줄 몰랐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저는 외부에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약간 식물 사러 가는 정도? 그리고 뭐 구매 같은 것도 모두 이제 인터넷으로 시키기 때문에 설마 내가 걸리겠어 했는데 와, 제가 코로나 걸리네요. 저도 결국 뉴스 보니까 9세 미만 아동의 45%? 42%인가 45%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 큰 아들이 한 반에 이제 15%가 걸려서 이제 등교를 안 하고 등교가 전면 중단되고 이제 온라인 수업한다 이렇게 하고 딱그 당일날 그 문자가 온날 갑자기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애부터 차차 감염이 되기 시작하더니 둘째 아빠 그리고 막내 그리고 이제 마스크 다 쓰고 밥도 다 따라 먹는데 이제 저까지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서서히 한 명씩 오니까 와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한 애가 열나면 이제 그 다음에가 걸리고 그 다음에 걸리고 그래서 좀 힘든 그런 한 2주가 정말 너무 힘들었고 지금 이제 힘이 나나 봐요. 어제는 몸에 이제 기운이 나니까 밖에 나가서 물 주는 데만 거의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식물 애들 돌봐주고 물 주고 하는데 와 밤에 나가서 또 이렇게 꽃에 물 주고 이렇게 다육이 만지고 하는데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랑이 아프니까 진짜 건강이 최고고 다 소용없다. 진짜 예전에는 약간 제가 이렇게 식물 사고 그러면 약간 못마땅해 했는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라고. 인생 별거 없다고. 아프니까, 너 사고 싶었던 꽃, 다육이, 뭐, 엄청 큰 대품 다육이 막다 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참 웃었어요. 다 사라고 갑자기. 자기야,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돈도 뭐 아껴 쓰고 뭐 이런 거다 소용없다. 진짜 사고 싶은 거다 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응? 사고 싶은 거다 사도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러는 거야. 자신이 없나 봐요. 이제 건강이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자신이 없어지나 봐요. 그랬더니 막 사고 싶은 거다 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깔깔깔깔 웃었어요. 너무 욕심 부렸나? 너무 넬솔이 이렇게 과도하게 많이 된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홍어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쁘게 꾸며보려고요. 이게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넬솔이요 정말 짱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게 제가 겨울에 넬솔 처음 이렇게 작품 만든 건데요. 이렇게 토동토동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흙이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되게 짱짱하게 잘 자라요. 홍옥 이렇게 심은 애들도 이렇게 물 들죠. 요즘 이렇게 물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쁘게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좀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니까
물을 안 주면 이그 흙이 말라가지고 분리가 돼요. 저도 이제 분리가 안 되고 영원히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 해서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통째로 물에 담가 놓잖아요. 아니고 아니면 이제 너무 이렇게 마르면은 이게 흙이 부서지면서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무 화분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이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화분에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영원히 못 움직이고 이 상태 이대로다 해가지고, 화분이 이게 내가 아끼는 화분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아예 굳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걱정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제가 다른 것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제가 이거 내솔은 저면 간수해야 되거든요. 저면 간수하다가 떨어뜨렸는데 흙이 그냥 이게 뚜껑이 똑 빠지도록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보라서 그랬나? 하여튼 그러니까 아 이게 상관없이 그냥 아무 화분이나 해보고 실패하면은 다시 이렇게 떼면 되니까 하는 그런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이 화분 저 화분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붙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예쁘게 한번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아 정말 아프니까 다 소용없어요. 하고 싶은 거다 해보아야 돼요.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안 해본 거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아 정말 건강해야지 정말 다 소용없더라고요. 전 약간 다육이도 과부하지만 이제 애들도 되게 과부로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아프고 한 4일차, 5일차 되니까 애들은 한 3일 아프고 다 나았어요. 뭐 약간 온몸이 쑤시다, 다리가 아프다 해서 다리 주물러라, 막 허리 아프다 허리 주물러라, 막 그래서 허리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막 그랬거든요. 아프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과부 맘이라서 애들 뭐 밥이며 뭐 빨래며 한 번도 이제 애들 5학년인데 큰애는 뭘 시켜본 적이 없어요, 집안일을. 뭐 청소할 때뭐 청소기 한번 밀어주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안 시켜봤는데, 이제 너무 아프고 내가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못 해주겠는 거예요. 뭐, 햇반 이런 거를 살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이 밥을 해오던 스타일에서 햇반 생각을 못 하고, 이제 누군가 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프니까. 큰애한테 밥좀 해보라고. 5학년이니까 이제 밥하는 법 알려주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세탁기 돌리는 법. 이제 마음이 급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나 진짜 죽나, 나 죽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애기한테 뭐야,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아니 집안일을 할줄 알아요. 누구랑 살아도 사는 일 하니까. 다 시켜봤어, 다 시켜봤어. 애기가 빨래 이렇게 처음 시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힘든 걸 나는 지금 몇십 년을 지금 5학년이잖아요. 몇십 년을 혼자 해야 하는데.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시켜야겠더라고요.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도 지금은, 오늘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 진짜 막 병원 가서 너무 아프고, 막, CT를 찍어봐야 되나, 막 이랬는데요. 아, 또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이쁘다. 이제 처음에, 약 먹고 거의 좀 목만 조금 아프고 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 너무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다 하고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약 먹다가 약을 3일치만 줬어요, 병원에서. 근데 3일 지나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반 병원에를. 그래서 그냥 목만 좀 아픈 거니까 타이레놀 좀만 먹고 조금 있어보자 했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한 4일차에 약을 안 먹고 타이레놀로 버티니까, 와, 엄청 심했더라고요. 약을 꼭 5일치를, 5일 이상, 7일, 밖에 못 나가요. 코로나 이렇게 대면하는 병원 아니고서야. 아무 생각 없이 의사 선생님 3일치 줘가지고, 한 3일 뒤에 다시 병원 가야지 했는데, 자가격리돼서 못 가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3일치 받고, 3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왔는데 와 진짜 많이 그래서 반성합니다. 약을 좀 많이 받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한번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힐링되고 행복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던 이유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너무 너무 이제 건강했던 일상들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또 오늘도 행복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